자,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시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래도 꽤나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뭐 삼성전자든 반도체든 아니면 뭐 시총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좀 올랐는데 이게 오르긴 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체감이 잘안 됩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닥이 안 올랐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코스닥은 별로 안 오르고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느낌이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던져요. 너무 많이 던집니다. 아,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최근에. 뭐냐면은 제가 분명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하루에 방송을 이대일에서 여러 개 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 오전 10시에 하죠. 2시에 하죠. 3시에도 하죠. 4시에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방송을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이 방송에서 지지난주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00% 200%가 종목들이 있다. 지금 상방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매주 드렸는데 매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던지고 계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가 정말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정부 정책이 너무 저는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10월에 분명히 증안펀드나 공매도 금지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없어졌거든요, 지금. 뭔가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에 이렇게까지 시장이 끝나지 떨어지지 않았어도 정부에 좀 대책이 나왔으면 개인 투자자 좀 버티기 쉽지 않았을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야지 시장이 간다는 것들은 사실 시장 전체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1억을 갖고 있다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5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빚도 갚아야 되죠. 생활비도 써야 되죠. 그때 빼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나라 전체적인 부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인데 가계에 있는 자산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정부에서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추포 나가 좀 날아가지 않았을 텐데. 정부 대책도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또 거기다가 하나 또 눈앞에 두고 있는 게 있죠. 정부에서 이번 이제 정권에서 들어올 때 약속했던, 증투세 폐지 얘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 공약이 폐지해서 2년 유예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2년 유예도 지금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 심리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일 겁니다. 환율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많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환율 정말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환산 그래프입니다. 지금 6개월 동안의 환산 그래프인데 지금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비교해 정부에서 주셨죠. 이게 비교해서 보여드린 거고 빨간색이 우리나라, 파란색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중국, 그리고 녹색이 대만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정부에서 우리 환율 글로벌 영향 때문에 같이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2차 탄력 때 보여드리면서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다. 정부 대책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반대로 올라오고 나니까 이 갭을 지금은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상화되는 상황. 정부에서 개입을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 전에 시장에서 개입을 해서 시장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상화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사실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152엔을 돌파하니까 그때 이제 시장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밤에 한 12시쯤에 달러를 던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은봉이 큰 장대 은봉이 한 서너 개 나오면서 그 당시 엔화가 한 147엔까지인가 밀려 내려오는 걸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러면서 BOJ 정말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가 지금은 높아져 있는 환율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들, 외국인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 둘째는,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은 올해 1월, 그리고 작년 12월 정도가 고점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이 고점입니다. 그것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 덕분에 일단 2400선을 탈환하게 됐는데 오늘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에 뭐 미국 시장 많이 빠졌기도 하고요. 일단 외국인 매수세를 보면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매수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안 가고 있는 거겠죠.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매수를 하는 건 시장이 지금 완전 안정됐다. 여기서부터 시작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산 배분 차원에서 자산을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자산을 외국인들도 외국인 기관이잖아요. 외국 네. 기관이잖아요. 이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국 펀드를 산 사람, 미국 사람이 가서 모건스탠리를 가서 신흥국 펀드를 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자금은 신흥국에서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진핑 3년임 보다 더 중요한 거는 GDP 발표가 늦춰져서 GDP 발표를 했다는 게 저는 되게 크게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앞으로 내세우는 경기 지표들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도 신흥국 펀드가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중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 좀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오늘 밤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외국인들 많이 샀으니까 이제 안 사지 않을까 혹은 팔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근데 현재 10월 1일부터 현재 시간까지 외국인이 약 5조 1000억을 샀고 개인이 5조 1000억을 던졌습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이 1600억을 던지고 있는데 개인이 1300억 매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가 안 좋아서 있는 종목들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5조 넘게 산 한 달 동안에 5조 넘게 산 이 자금들 누가 받아줍니까? 외국인들도 던질 때 받을 수 있는 누군가 받아줄 수 있는 각을 보면서 던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네. 있겠지만은 여기서 끝이다라기보다는 일단 2,500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추가적인 상방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여전히 좀 상방의 방향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떤 테마,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오늘 뉴스를 가져온 게 외국인 수급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시총 대형주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1, 2, 3위를 놓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무릎을 맞대고 따져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서 가져왔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를 정말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분명히 삼전 뭐 이거 물려서 본전 안 오면은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요 며칠 상간에 거의 뭐 던지는 숫자들이 200만 주, 500만 주, 그렇네요. 200만 주 이런 식으로 던집니다.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 매수 1위였는데 벌써 외국인이 이만큼 보시면 빨간색 외국인 기관이 뭐 담아가는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1조 원 넘게 담았다고 아까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1조 원 넘게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가격대를 보시면은 한때 1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개를 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가격대가 비싼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종목으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은 여론 시장에서도 사실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도 맞고 사실 외인들 같은 경우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불타기하는 형태로 계속 들어오는 거겠죠. 충분히 보유의 영역에 있지만 막상 또 살려면 손이 안 가는 그렇죠.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이 안 가야 되는 것도 맞고요.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추세라는 것은 선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매수와 매도를 우리가 타점이라고 부릅니다.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 매도는 점에서 하고 이 추세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도 점이 나오죠. 보시면은 눌림목 줘서 120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자리 혹은 여기서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첫 양봉 이런 자리들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 자리를 놓쳤다 네. 한다면은 일단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을 찾으시는 게 맞다. 다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실적이 3분기에 상당히 부서졌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한 60% 정도 줄어들면서 반도체 시장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바닥을 찍고 돌리고 있다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총 대형주 1, 2, 3위 대형 종목들 3개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쨌든 매수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총 대형주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보고 계세요? 일단 세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입니다. 네네. 왜 그러냐. 일단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8만 원대, 7만 원대는 그렇게 손은 잘 내시는데 왜 지금은 손을 네. 안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될 때다라는 측면. 그래서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고 방향성을 잡았다는 것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 사볼만하다. 지금도 사볼만하다. 아까도 차트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바닥을 잡고 올리는 자리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거는 하이닉스는 반도체 올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종 가전들을 합니다. 삼성전자 뭐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냉장고 각종 네. 제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그 반도체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품들 가격에 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들과 상호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고 거기다가 스마트 싱스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싱스라고 하면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에어컨을 켜온다든지 시간이 되면은 뭐 전등을 끈다든지 이런 스마트 가전 시장이 넓어지고 있고 지금은 B2B 형태로 아예 아파트 단지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계약들을 체결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삼성전자 실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를 최우선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가격 전략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은 6만 원 초반대, 6만 원 위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예, 6만 지금 뭐 800원, 9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번에 사는 종목이 아니고 모아가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7만 원, 8만 원대 사셔서 5만 원, 4만 원, 5만 원대 보셨을 때 그러셨잖아요. 물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모아갈 수 있는 굳이 자리인데 지금 파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 원 정도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6만 8천 원까지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 정도 구간, 7만 원 인근 구간이 되면은 전저점 인근까지 전적점의 지지 라인이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손절가는 5만 4천 원 잡고 대응하신다면 1차 목표가까지 일단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여기서 다 파는 게 아니고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삼성전자 지금도 사볼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일단은 멈췄습니다. 9월 말에 저점을 찍고 일단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세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주셨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모아가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 계속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다시 상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버선드리고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